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요즘은 김장무와 배추를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요. 그 무는 빽빽하면은 이렇게 무가 잘 자라지를 않으니까 소금을 해줘야 되는데, 김장무 소금무를 제가 잎을 좀 한 줌을 뽑아왔는데요. 요거로 맛있게 나물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진 건데 열무가 아주 연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김장 소금무를 제가 밭에서 뽑아왔는데요. 아직 이제 빽빽히 이렇게 촘촘히 있는 데서 한 개씩 한 개씩 제가 뽑았습니다. 꼬리는 잘라주겠습니다. 떡잎은 떼어주고 꼬리만 이렇게 잘라서. 밭에서 소금무 뽑아왔더니 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헹굼을 해서 데치겠습니다. 제가 한 세 번 정도 헹굼을 했는데 이렇게 여리고 맛이 있거든요. 나물을 부쳐놔도 맛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겉절이를 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이라서 그냥 데쳐서 나물무침을 하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 한 큰술 넣어주세요. 씻어놓은 열무를 넣습니다. 살짝만 데쳐주셔도 돼요. 이렇게 파랗게 예쁘게 됐어요. 시금치보다는 조금 약간 더 데치지만 이제 다 됐습니다. 제가 찬물에 헹굼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헹굼을 해주셔야지, 찬물에 헹구셔야지 색이 예쁘고 곱게 돼요. 너무 늦게 헹구면 이게 좀 검은색으로 띄거든요. 빠르게 헹굼을 해주셔야 됩니다. 헹굼을 하셔서 이렇게 수분을 한번 꽉 짜주세요. 이 수분이 없어야지 무침을 해놨을 때 냉중에 간이 잘 맞거든요. 이 집은 나물을 좋아해서 제가 그 소금무 나물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데친 다음에 된장 그 국을 끓이셔도 맛이 있습니다. 뿌리 부분은 좀 이렇게 작게 잘라주시고 한 5cm로 잘라주시면 돼요. 실파 2대, 당근 약간 넣을 거예요. 이거 다 안 넣고 조금만 채를 썰어서 넣을 거고요. 양파 조금 넣겠습니다. 실파 밑에 부분은 좀 송송 썰어주시고, 잎은 조금 더 굵게 길게 썰어주시면 돼요. 양념을 해보는데요. 다진 마늘 한 큰술, 깨소금 한 큰술, 액젓 약간만 넣어주세요. 된장 반 스푼이요. 고추장 반 큰술 넣겠습니다. 참기름 한 큰술 넣습니다. 양념을 풀어주세요. 제가 이제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풀어놓은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조물조물 무치겠습니다. 고추장, 된장 안 하시고 그냥 소금으로 양념을 간을 맞추셔도 돼요. 양념을 묻히시고 아까 야채 썰어놓은 걸 넣겠습니다. 당근, 양파, 실파. 이렇게 무침을 하시고 간을 하나 보세요. 네, 지금 간이 딱 맞는데 열무에서 수분이 나와서
냉장고에 싱거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잎 쪽을 먹어보니까 줄기 쪽은 조금 약간 슴슴하고 잎에 이 잎 쪽은 조금 간이 있어서 제가 추가 간을 하지 않고 깨소금이 약간 모자란 것 같아서 깨소금 반 큰술 추가하겠습니다. 완성을 했는데요.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김장무 소금무를 제가 뽑아다가 이렇게 데쳐서 나물 무침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소금으로 액젓으로만 간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섞어서 양념을 맛있게 해서 무침을 했습니다.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I'm 아삭아삭 맛이 있습니다.